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붉은 짜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붉은 짜장면 먼저 이건 돼지고기 목살이에요. 목살 있고요. 원 어니언, 양파 한개큰 거예요. 빅 사이즈. 원 웰시 어니언, 대파 한대 있고요. 갈릭 세쪽 정도 돼요. 3 클로브스 갈릭,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파프리카 피망이에요. 파프리카 피망 믹스, 프로즌 레드벨 페퍼, 그린벨 페퍼. 오늘 주인공이 칼국수예요. 칼국수면 있고요. 칼국수 누들, 소이 소스, 양조간장 있고요. 고기의 잡냄새 없애줄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오늘 매운 거못 먹는 사람은 토마토 케첩 조금 넣으면 좋아요. 레드 핫페퍼, 고춧가루 조금 쓸 거고요. 화이트 슈거, 설탕, 이건 두반장이에요.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나머지는 포테이토 스타치, 감자 전분 있으면 되겠습니다. 고기 만지실 때는 일회용 장갑 끼시고요. 이건 페이퍼 타올이에요. 고기에 물기 닦아주시고요. 핏물이에요, 이런 거는. 핏물 요 조금 닦아주시면 좋아요. 돼지고기 원, 투, 쓰리 석장이에요. 세 장. 지방이 너무 없어도 맛이 없지만 약간 떼주시고요. 고기는 갈등으로 톡톡톡 두들겨 주세요. 갈등이에요. 갈등으로 톡톡톡 두들겨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고기가 연해져요. 보시고요. 또한장 톡톡톡 두들겨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고기의 양념도 잘 배고 간이 잘 배요. 이렇게 해서 톡톡톡 뒤집어서도 고기가 오늘은 조금 작게 할 거예요. 너무 크면 1cm 넓이로 썰어 주시고요. 1cm 이렇게 돌려서 1cm, 1cm 큐브 모양으로 썰어 주세요. 작은 큐브. 짜장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썰어 주시고요. 자, 고기는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 고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salt, 소금이에요. quarter, 4분의 1 티스푼 정도 위에서 솔솔 뿌려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위에서 솔솔 4분의 1 티스푼 정도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밑간을 해놓고 간이 됐으면 옆에 두시고요. 채소 썰어보겠습니다. 채소는 먼저 파프리카 한줌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다시 접어서 냉동실에 얼려주시면 돼요. 양파는 이렇게 하프 반 자르시고요. 1cm 넓이로 칼집 넣어주시고요. 또 여기도 1cm, 1cm입니다.
껍질은 버리시고요. 긴 건 잘라주시고요. 마늘 작은 거라서 세 쪽 정도 돼요. 꼭 눌러주시고요. 잘 안 눌려도 돼요. 송송송 썬 다음 찹스 다져주세요. 양파랑 같이 놔주시고요. 대파. 대파는 이렇게 하프 반 가르시고요. 잎사귀 부분도 이렇게 반 가르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찹스. 대파도 대파는 질기니까 이렇게 찹스 잘게 다 썰어주시면 돼요. 그럼 0.3cm 정도 이렇게 썰어서 두시고요. 넥스트 팬을 먼저 얹으시고요. 대파 넣어주세요. 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3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파에 기름을 낼 거예요. 스타프라이 2미닛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자, 2미닛 헤드패스 2분이 지났습니다. 파가 파릇파릇하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1티스푼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만 넣어주세요. 뭐 살짝 볶아주시고요. 이제 고추기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면 고춧가루가 타면 안 되니까 여기에 썰어놓은 포크 돼지고기 넣어주세요. 그래서 같이 볶아주세요. 고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2미닛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자, 2미닛 헤드패스 2분이 지났습니다. 고기가 하얗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피마, 파프리카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스타프라이 5미닛 5분 정도 볶아주세요. 5미닛 헤드패스 5분간 볶았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양파가 투명하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화이트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테이블스푼 납작하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섞어주시고요. 설탕을 먼저 섞어서 맛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렇게 설탕의 도로 잘 섞여졌으면 여기에 소이소스 양조 간장이에요. 양조 간장 1, 2 가장자리로 넣어주세요. 3, 4 오늘 면 말아 먹어야 되니까 4큰술 넣어주시고요. 빨간 색깔이 나게 토마토 케첩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고춧가루 넣어도 돼요.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두반장이에요. 두반장 1, 2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두반장을 고루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2미닛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자, 2미닛 헤즈 패스. 이렇게 두반장이 잘 볶여졌으면 여기에 이건 고기의 잡냄새 없애줄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청주 1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청주에 고기의 잡냄새 날려주세요. 1미닛 1분 정도 이렇게 날려주세요. 자, 1미닛 패스트. 1분간 1분이 지났습니다. 1분간 청주가 다 날아갔으면 여기에 이건 쿨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200ml를 200ml컵으로 1 2 3컵 넣어주시고요. 보일 10미닛 10분간 끓여주세요. 자, 소스가 끓는 동안 면삶을 물 얹어 보겠습니다. 이건 콜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200ml를 200ml컵으로 오늘 3인분 삶을 거예요. 1 하나 2 3 7 7컵 넣어주시고요. 불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보일 끓여주세요. 자, 10분간 끓였습니다. 10미닛 헤즈 패스트.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이건 포테이토 스타치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쿨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고루 잘 섞였으면 저으면서 살살 저으면서 조금씩 넣어주세요. 살살 저으면서 농도를 봐가면서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넣어주시고요. 다 넣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전분이 익을 때까지 2미닛 2분 정도 끓여주세요. 자, 이제 이쪽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으면 오늘 그리서이 3인분이에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동전 100원짜리만큼 잡아보시고요. 여기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인분이에요. 1인분 넣어서 펴주시고요. 또 밀어 올려서 탁 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수를 살살 옆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밀어 넣어서 다 들어가면 지금부터 7분간 끓여주세요. 7미닛, 보일 7미닛.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넘치려고 그러면 저어주시고요. 자, 2미닛 헤즈 패스트. 2분이 지났습니다. 네, 소스의 간을 보시고요. 간이 딱 좋아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건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소스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옆에 두시고요. 턴 오프 불 끄시고요. 면은 이렇게 넘쳐 오르려고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세요. 7미닛 헤즈 패스트. 7분이 지났습니다. 턴 오프 불 끄시고요. 자, 면을 이렇게 트레이 걸룸망에 이렇게 부어서 걸러주세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뜨거운 물에 한번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발라주시고요. 뜨거워. 아이고, 조심해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전분기를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벼 빨아주세요. 전분기를 싹 없애주세요. 그래야 면이 불지 않아요. 이렇게 손바닥 위에 얹으시고 이렇게 살살살 비벼주세요. 깔끔하게 전분기 빡빡빡 해서 조금만 더 헹궈주세요. 너무 많이 헹구면 고추가 많이 식으니까요. 그래서 물기 꼭꼭 털어주시고요. 물기가 많으면 소스가 잘 안 붙으니까 이렇게 물기 꼭 짜주시고요. 면을 담으실 때는 이렇게 쏙 들어서 이렇게 톡톡톡 털어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소스 한 국자 위에 얹어주시고요. 두 국자. 와우. 이건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실파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빨간 짜장면 다 됐습니다. Red 짜장면 is ready.